오늘부터는 오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는 12개의 음계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피아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있지만 그 사이마다 샵이나 플랫이 있어서 12개의 음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12개의 음계를 오도의 관계로 암기를 해서 음악의 이론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오도권이라고 합니다. 오도권의 장점은 각 키에 맞는 코드와 멜로디를 빠르게 떠올리며 연주에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C라는 음을 첫 번째 음계로 설정을 해서 C의 다섯 번째 음을 찾아가 봅니다. 그러면 G가 되겠죠? 우선은 이렇게 보면 여기가 C가 1이고 얘가 2도, 3도, 4도, 5도 이런 식으로 해서 C의 5도는 누구다? G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C의 5도는 G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G의 5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D가 5도가 되겠죠? 그럼 이제 D의 5도는요? 자, D를 중심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물론 지금 넷을 셌지만 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래서 D의 5도는 A가 되고요. 자, 이제 A의 다섯 번째 음은 A, B, C, D, E 다섯 번째 E가 되겠죠? 그 이제 E를 한번 찾아볼까요? E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네, B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B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B의 5도는 F여야겠네요. 그런데 정답을 보니까 F샵 G플랫이 되겠습니다. 사실 방금 계산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 볼게요. 네, C에서 G까지의 관계를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C, G. 자, 우선은 C키라는 것에 샵과 플랫이 없죠. 네, 메이저 스케일을 지금 계산을 해본다면 온, 온, 반, 그 다음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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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 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C에서 G 다섯 번째까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C에서 D 온이고요. 온이고요. 반이고요. 온이네요. 그래서 온, 온, 반, 온의 관계가 5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B에서 다섯 번째를 계산했을 때 B에서 5는 누구죠? B에서 C는 지금 반이니까 온. 그 다음에 C샵에서 D샵도 온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을 하려면 E가 되는 거고 다시 온을 하려면 F샵. 이렇게 여기가 B의 다섯 번째 음이 되는 거죠. 네, 규칙에 보다 온, 온, 반, 온. 1도와 5도의 관계는 뭐다? 글로 온, 온, 반, 온의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1도와 5도의 관계. 네, 그래서 그냥 다섯 번째 있는 음이 5도가 아니라 이 규칙이 지켜진 다섯 번째 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키, 메이저 스케일을 제가 강의 올려드린 것을 보면 B키에는 F가 들어가지 않고 F, 샵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도권을 같이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조금 이해를 잘 하신 분들은 어떻게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냐면 렉이 걸렸습니다. 네. C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생각이 되셔야 되냐면 C키에는 조표가 아무것도 없구나. E키에는 무슨 조표에 무슨 키가 들어있구나. 무슨 샵과 플랫이 들어있구나. 이게 암기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5도는 G플랫 F샵 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G플랫의 F샵의 5도를 찾아보자는 거죠. 자, F의 샵
자리를 보니까 여기네요. 여기 규칙이 뭐였어요? 규칙. 네, 지금 온, 온, 반, 온. 네, 1도에서 온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관계가 있다면 한번 찾아볼게요. 자, F샵에서 온을 해야 되니까 G샵이 되겠고요. G샵에서 또 온을 해야 되니까 A샵이 되겠고, A샵에서 반이니까 B고요. B에서 이제 온을 한다면 결국에 C샵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C샵 혹은 D플랫이 G플랫의 5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D플랫의 5도, A플랫, A플랫의 5도, E플랫, E플랫의 5도, B플랫, B플랫의 5도, F. 자, 그 다음 F의 5도는 C. 자, 마지막 F 것만 보면 F에서 온, 온, 판, 온 하니까 C. 그래서 F의 5도는 C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가면 5도권, 여기서 이렇게 가면 4도권이라고 합니다. 4도권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서, 네, C의 4도를 한번 볼게요. C, 4도. 온, 온, 반. 아, 온, 온, 반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F의 4도. 온, 온, 반이니까 B 플랫. 그죠? 자, 그 다음에 B 플랫의 4도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네, 온, C죠? 그 다음에 온, 그 다음 반을 하니까 E 플랫이 됐고요. 그럼 E 플랫의 4도를 또 계산을 해보니까 온, 온, 반, A 플랫. 그죠? 이러한 방법으로 4도권과 5도권을 암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의 중심은, 얘가 지금 1도로 바라봤을 때 4도라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게 되고, 5도라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C에 이제 나란한조라고 하는 마이너 키인 A 마이너를 찾게 되고, G에 나란한조인, 네, E 마이너, F에 나란한조인 D 마이너, 이렇게 찾으면 C 키에서 사용되는 C, D, E, F, G, A, 그리고 특수 코드인 B 디미니시가 되겠죠. F 디미니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악에서 좀 사용이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5도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타로 적용을 해서 C에서 F를 찾고 F에서 B 플랫, 이런 순서로 연습을 하거나 반대로도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4도와 5도권에 대해서 지금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